할렐루야. 우리 수강생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참 힘들겠다 그랬어요. 도지사님도 계시고 여야 지도자들, 뭐 국회의원들, 이재정 목사님, 시드니에서 저 같은 호텔에서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야, 그런데 우리 수강생 목사님 어쩜 이렇게 매끄럽게 한쪽에도 안 치우치면서 이쪽에도 안 걸리고 저쪽에도 안 걸리고 그렇게 잘 하시는 그게 매너고 그게 참 지혜라고 봅니다. 우리가 갈등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 속에 답이 다 있다고 해서 한 가지로 하면 격려하겠습니다. 어느 두 사람의 청년이 있었습니다. 미국에서. 근데 두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요. 소매치기 하고 다니다가 소매치기만 하다가 둘이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교회를 보고 야, 저 안에 한번 들어가보자. 그러니까 한 청년이 도나 들어가는 거. 거기서 헤어져 버렸어요. 그 청년은 계속 못된 짓만 하다가 감옥에서 평생 썩고 있는데 그 한 청년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됐답니다. 그래서 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감옥에서 썩는 그 친구가 TV를 보는데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. 취임식을 보니까 세상에 소매치기 동창생이네요. 동창생이요. 한 사람은 자기는 평생 감옥에서 썩고 있고 하나는 세상에 대통령 취임하는데 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?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입니다. 여러분 아무리 갈등이 많아도 정말 예수의 심정, 하나님의 말씀, 그리스도의 향기,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. 저는 이런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빌 게이트가 왜 성공했을까? 거울을 보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너는 잘 될 거야.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야. 너 축복 속에 살아. 하고 늘 긍정적으로 자기를 복을 빌어줬더니 세계적인 기업인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. 우리가 경기도교 청년 앞에 정말 어려울 때 하나가 되는 일에 베드로 와이완처럼 하나가 되니까 그 불행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.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이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. 그 기적과 능력은 하나 될 때 있습니다.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도지사님 계시고 시의장님 계시고 다 여기 계신데 부탁합니다. 우리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.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성평등 문제라고 양성평등 좀 해주시고요. 우리 저 도지사님 그리고 내가 배웠어 교육감님 아멘 좀 해주시죠. 할렐루야.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.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. 동성애 안 됩니다. 아멘이죠. 네, 잘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소강선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잖아요. 여러분 거래세요. 할렐루야. 잘 좀 도와주시면 될 걸로 믿습니다. 저희 교회도 여야 반반이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. 하나님의 법만 어기지 마라. 다른 뭐 싸우건 뭐건 그건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법규만 어기지 마라. 왜냐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잘 된 사람이 없다. 저도 여기 올 수 없어요. 광주에서 부흥회하고요. 여기 밤 12시에 도착했어요. 12시에 도착해서 지금 서너 시간도 잠 못 자고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선 겁니다. 좀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